아난과 대중들이 정보를 사무쳐 깨닫는 도리를 말합니다. 부모가 놔주신 바 몸을 돌이켜 보기를. 부모가 놔준 몸이란 것은 지금 육신이죠. 부모가 놔준 이 육신을 돌이켜 볼 때, 육신이라 한 것은 육신을 일반 세인들은 소천지라고 하고 소우주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보지만은 그게 별것도 아니단 말이지. 저 시방 허공 가운데 하나의 작은 미진을 불어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몸이란 것이 볼품이 없단 말이죠. 시방 허공은 넓은 속에 이 육신은 지극히 작은 하나 먼지를 시방 허공에다 두면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참 희미한 존재, 명색이 없고 볼품이 없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치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을 서술한 말씀이죠. 그리고 맑은 큰 바다에 하나의 뜬 거품을 흘리면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가 이제 흘러가는데 그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어디 붙은 데 없단 말이죠. 큰 바다에, 넓은 바다에 물거품 하나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 존재가 뭐 영 행편없죠. 큰 바다에 비하면 억만분은 일도 못 되잖아요. 소동파는 이런 거 보고서 소동파 적벽부에 그렇게 서술을 했어요. 기 부유와 천지 아니 묘 창해리 일속이요. 기부유와 천지 안에 요 창해지 일석이요. 소동파 적벽부, 소동파 글 가운데 적벽부를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죠. 그 적벽부에 보면은 기 부유와 천지 아니 하루살이, 하루살이 지극히 작은 미물 아니요 동물 중에 제일 작죠. 그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를 천지다 붙여놨어.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이 보잘것 없는 지극히 작은 미물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묘창해지 일속이라. 큰 바다에다 좁쌀 하나 놓아두면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큰 바다에는 좁쌀 하나 있는 동 만동 하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라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리고 애 오생지 수유하야 우리 생들은 수유임을 슬퍼해서 우리 인생이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천년, 백년을 사나 천년을 사나 뭐 천년도 못 살잖아요. 백년을 사나 70년을 사나 80년을 사나 우리 오생은 수유. 수유란 말은 잠깐이요. 잠깐 몇 분도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 지극히 짧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슬퍼해서 우리 인생의 수유임을 잠시 동안 잠깐 바짝 그냥 살다가 가버리는 그것을 슬퍼해서 선 장강기 무궁이라 이 적벽강, 장강, 장강은 중국의 큰 양자강을 장강이라고 해요. 강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커가지고 한 몇백리, 몇천리를 뻗어 가지 않아요? 그 장강의 무궁함을 부러워 간다. 부러울 선자, 부러워 선망의 대상으로 장강은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그대로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수만 년 전부터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을 썼죠. 원효대사 기신론 태동소 그 저 서문에 보면은 마치 저 큰 창고에다가 지극히 큰 창고에다가 좁쌀 하나 돌피 하나 넣어놓은 것 같고 말이지. 또 마치 저 큰 산에 수미산 같은 데서 조그마한 언덕보기와 똑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했지만은 이 여기서 깨달은 아난과 대중들은 자기 몸을 그렇게 보잘것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4대 5원을 가지고 몸으로 여겼던 그것은 여지없이 그냥 아주 그런 생각을 깊이 깊이 떠났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전에 저우에서 견성을 10번 밝히는 가운데 그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을 밝혔죠. 견성을. 그 가운데 색신과 바깥 산화대지와 모든 것이 다 진심 가운데 물건이라고 그랬죠. 또 견은 나눌 수 없다고 견성은 나눌 수 없다는 그 거기에서 또 법문하실 때 모든 생각하는 것도 다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없다고 그런 법문들을 듣고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아가지고 다시는 4대 5원을 집착해가지고 4대 5원을 가지고 몸이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나다 내 것이다고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던 것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그 내용을 서술한 문장입니다. 깨치기는 잘 깨쳤네요. 그래서 이제 두루한 것을 깨달았지 이제 거기까지 한 두루한 도리를 몸과 마음이 시방 허공계보다 더 광대 무변에서 시방 허공 우주법계 두루한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연자지라고 나오죠. 요연자지부터서는 상주 도리를 이제 상주 법친하는 거 상주 항상 머물러 있는 도리를 깨달은 겁니다. 요연이 막힘없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지 누가 뭐 머리를 해부해가지고 뇌골을 수술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저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둘도 없이 사랑해도 걸어가기는 자기가 걸어가야지 어린애가 엄마가 걸어가기는 못하죠. 걸어가도록 붙잡아 줄 수는 있어도 걸어가는 능력은 어린애가 성장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야지 엄마가 두 발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행보를 해가지고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스스로 알아야 돼. 하암경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늘 본래 지혜 몸이 본래 갖춘 것을 알아서 뭐라 했죠? 분류타오라고. 어? 본자구족 본래 스스로 구족한 것을 아는 거지. 분류타오란 말이 늘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 붙어서 깨닫지 않은 거.
건필수가 뭐가 들었네 이거. 돌 같은 게 대기가지고 본자고 저 분류타오라. 그러니까 분류타오가 여기서 말한 자지죠. 스스로 가는 거. 성취 해신호대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자기 스스로 알지 다른 이로 말미암아 깨닫지 안다는 거. 그래서 본래 묘한 마음이, 본래 묘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최후의 보리 묘명 원심이죠. 보리 묘명 원심이 상주에서 없어지지 아니함을 얻고 그런 도리를 터득했단 말이에요. 본래의 묘한 마음짜리는 마음에 항상 상주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나왔다 해서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이요. 불생불멸이 바로 상주불멸입니다. 그걸 터득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제 상주 도리를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안 것을 말한 거죠. 상이라고 하는, 상주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투상남은 상주지만은 그 상주하고는 달라요. 상은 치종이 없는 거고 주라고 하는 거래가 없는 거요. 치종과 거래가 없는 것이 바로 상주라요. 그래서 치종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불멸하죠. 그러니까 저우에서 견성은 불멸이라고 하는 그 불멸과 또는 불실 불한 거기에 대해서 청정 본연 주변 법계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의해서 깨닫는 거지요. 뭔 말을 내가 들려다가 잊어버렸네. 뭘 들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무생 무멸 본래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어요. 상이란 말은 치종이 없단 말이고 주라고 말하는 것은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에서도 그거 제대로 잘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시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 말은 치종이 없단 말 아니요? 천부경 제일 첫머리에 일시무시이라고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일종무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은 만왕만내 만왕만내 이건 현실을 말한 거죠. 만왕만내하야 용변이나 부동권이라는 말이 바로 거래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는 무거래죠. 그대로가 무거물의 영무주. 만번 가고 만번 와서 되나기는
변화하기는 하나. 그러나 변화하는 것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 근본 자리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부동본이란 말은 근본에서 변동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본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자리라고 천부경에 나오죠. 본은 신본이니 태양 앙명이라. 태양과 같이 밝은 마음의 근본이라고 딱 천부경이 그렇게 박아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는 몰라가지고 맨 무슨 공식, 수학공식이나 이렇게 도형 같은 걸로 설명하고 뭐 하나님 것이 천체 우주 돌아가는 것 그런 것만 설명하지 진짜 도는 모르기 때문에 도로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 천부경 해석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 중에 여러 개 나왔어요. 한 근 10여 개가 나왔는데 그런 데는 건드려 보지도 못해요. 내가 해석하는 식으로 도 차원에서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해석을 그렇게 못하고 전부 다 하나의 전체 운행 도수 같은 거 뭐 상수, 기수 뭐도 이런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무슨 공식 도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니까 그건 형이 가적인 설명이지 형이상적인 설명은 하나도 없어 요즘 책들이. 그러니까 그건 모두 다 도에 대해서 조회가 없으니까 도에 대해서는 아주 쨍짜비게 되지. 같지 않아요? 그때나 부동본이라는 말이 상주에 거래가 없다는 말하고 통하지 않아요? 또 상에 치종이 없고 그 말이 일시 무시일이고 일종 무종일이라는 것이 때나 시종이 없단 말이죠. 하나로 시작 하나, 시작이 없는 하나요. 하나로 마치나 마침이 없는 종말이 없는 하나요. 항상 그대로요. 그대로가 상주 불변 그 천부가 바로 천도거든. 하늘 도 대도라요. 대도가 천도라요. 대도가 천도고 대도를 가르친 거예요. 천부경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하늘 부작인 줄 알잖아요. 천부는 바로 천도라고도 하고 또는 천리라고도 하고 또는 대도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대도의 대도 대도를 가르친 거예요. 천부가 바로 대도라. 대도직지에서 말한 대도가 바로 천부라. 그걸 밝힌 경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작품이 있다는 것은 참 자랑할 만하지. 단군의 직계손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참 천부경이 전해지는 것은 아주 참 우리 이천지의 큰 영광이죠. 축복받은 나라지요. 그런데도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지요. 아까 내가 뭐 하니까 한심하다고 그랬죠. 겹겹으로서 쌓이고 쌓이고 자꾸 구속해가지고 초월할 줄 벗어날 줄 모르니까 참으로 한심하다고 가듯이 그 도를 모르고 있으니 참 한심하죠. 그렇게 이제 깨달은 것을 설명합니다.